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은 도토리묵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도토리묵을 샐러드처럼 만들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갖다 먼저 한 입 크기로 자르고요. 냉장고를 뒤져서 잠들어 있는 온갖 종류의 야채들을 다 꺼내세요. 저는 야채가 오늘은 별로 없는데요. 오이, 파프리카, 그 다음 후추, 배추가 있어서 한 입 크기로 썰어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념을 버무리지 말고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살짝 얹어서 먹으면 좀 더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럼 도토리묵 샐러드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진간장 3스푼, 숟가락으로 3숟가락 넣어줄 거예요. 3스푼. 다음 매실 발효액 3스푼. 하나, 둘, 3스푼. 이건 제가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처음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었는데 발효하고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하게 됐어요. 정말 자연의 단맛이 잘 우러나는 좋은 소스 재료예요. 그리고 맛술 3숟가락. 하나, 둘, 셋. 이제는 작은 숟가락으로 식초를 넣어줄 건데요. 저는 제가 2018년도에 담은 마늘 식초 이용할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마늘을 안 넣어도 마늘 맛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런 다음 고춧가루 3숟가락 넣을게요. 평평하게 펴서요. 하나, 둘, 셋, 셋. 고춧가루는 취향에 따라서 더 넣어도 되고요. 식초도 너무 신 것을 갖다가 싫어하시는 분은 조절해 주시면 돼요, 맛을. 이제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 주시고요. 여기에 통깨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통깨는 여기다 직접 넣으면 나중에 그릇에 다 묻어가지고 조금 아깝더라고요. 통깨는 나중에 뿌리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소스를 도토리 샐러드에다 뿌려볼게요. 이렇게. 만든 소스는 다 뿌리시지 말고요. 조금 남겼다가 싱거운 듯 하면 더 뿌려서 드시면 염분 섭취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통깨를 솔솔.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도토리 샐러드 완성! 이렇게 만든 도토리묵,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도토리묵에는 탄닌이 들어있어서요. 지방 흡수를 막아준대요.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재료예요. 여러분 모두 도토리묵 샐러드 드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